열왕기 하건 1장. 아합 왕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었다. 아하지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몹시 다쳤다. 그래서 그는 에크론의 신 바알주부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의 병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문의하게 하였다. 그런데 야훼의 천사가 디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사마리아 왕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전하라고 명하였다. 이스라엘에는 신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주부에게 병세를 문의하러 가느냐? 나 야훼가 선언한다. 너는 결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그대로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이 말을 전하고 떠났다. 왕은 특사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돌아왔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도중에 웬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께 돌아가서 야훼의 말씀을 전하여라. 나 야훼가 선언한다. 이스라엘에는 신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주부에게 병세를 문의하러 사람을 보내느냐? 바로 그 때문에 너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그대로 죽고 말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왕은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차린 사람이더냐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가죽으로 아랫도리를 가리고 몸에는 털옷을 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틀림없이 디스베 사람 엘리야다 하면서 50인 대장을 부하를 딸려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들이 산으로 올라가 보니 엘리야는 마침 산 위에 앉아 있었다. 대장이 하느님의 사람이여 당장 내려오시오 어명이요 하고 외치자 엘리야는 그 50인 대장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렇다.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 대장과 함께 너희 50인 부대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대장과 함께 그 50인 부대를 삼켜버렸다. 왕은 다시 다른 50인 대장을 부하를 딸려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도 또한 산으로 올라가 외쳤다. 하느님의 사람이여 어명이여 산에서 즉시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그렇다.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 대장과 함께 너희 50인 부대를 삼켜버릴 것이다. 하고 대답하자 하느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대장과 함께 그 50인 부대를 삼켜버렸다. 왕은 세 번째로 50인 대장을 부하를 딸려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는 산에 올라가서 엘리야를 만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여 소인과 이 군인 50명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미 두 차례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인 부대를 대장과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이 목숨만은 아껴주십시오. 그때 야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일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하여 엘리야는 그와 함께 하산하여 왕 앞에 나타나 그에게 말을 전하였다. 야훼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소. 네가 에크론의 신 바알주부에게 병세를 문의하러 사람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는 신이 없느냐? 네가 그런 일을 했으므로 너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이대로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가 전한 야훼의 말씀대로 왕이 죽자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아우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제2년이었다. 아하지야 왕의 나머지 역사는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열왕기 하권 2장 엘리야의 승천과 그의 뒤를 이은 엘리사. 야훼께서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에 태워 하늘로 데려가실 때가 되어 엘리야가 길가를 떠나는데 엘리사가 따라 나섰다. 그러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네는 여기에 남아 있게 나는 야훼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겠네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는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두 사람은 함께 베델로 내려갔다. 베델에 있던 예언자 수련생들이 마중 나왔다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당신이 모시는 스승을 오늘 야훼께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좀 잠잠하시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여기에 머물러 있게 나는 야훼께서 분부하시는 대로 예리고로 가겠네. 그러나 엘리사는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고 말하고 함께 예리고로 내려갔다. 예리고에 있던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물었다. 당신이 모시는 스승을 오늘 야훼께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좀 잠잠하시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여기에 머물러 있게 나는 야훼의 분부를 따라 요르단으로 가야겠네. 그러나 그가 대답하였다.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는데 예언자 수련생 50명이 뒤를 따라가다가 두 사람이 요르단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는 것을 멀찍이 서서 보고 있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말아가지고 그것으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너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야훼께서 이제 나를 데려가실 터인데 내가 자네를 두고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말해보게. 엘리사가 청하였다. 스승님, 남기실 영검에서 두 몫을 물려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말하였다. 자네는 아주 어려운 청을 하는군. 내가 떠나는 것을 자네가 본다면 소원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한다면 그렇게 안 될 것일세. 그들이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길을 가는데 난데없이 불말이 불수레를 끌고 그들 사이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동시에 두 사람 사이는 떨어지면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속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는 그 광경을 쳐다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지키던 병거여, 기병이여. 엘리야가 다시 보이지 않게 되자 엘리사는 자기의 겉옷을 두 조각으로 찢어버렸다. 그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집어들고 되돌아와 요르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쳤으나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느님 야훼여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엘리사가 강을 건너는데 예리고에서 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말했다. 엘리야의 영검이 엘리사에게 내렸구나. 그러면서 엘리사 앞으로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 굳세고 용감한 장정이 50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찾아보게 합시다. 어쩌면 야훼의 기운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떨어뜨렸는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엘리사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계속 졸라대는 바람에 얼굴을 붉히며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5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말았다. 그들이 예리고에 머물러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오자 그가 나무랐다. 내가 뭐라고 하였나? 갈 필요 없다고 하지 않던가? 엘리사가 두 기적을 베풀다.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스승께서도 보시다시피 저희 성읍은 매우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빠서 이 고장에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자 엘리사는 샘터에 가서 그 소금을 뿌리며 말하였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정하게 하리라. 이제 다시는 사람들이 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정하여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가는 도중에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며 놀려대었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아이들을 보며 야훼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암곰 두 마리가 숲에서 나와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가르멜 산으로 올라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열왕기하 3장. 여호람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왕 여호사밧 제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 12년을 다스렸다. 그는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부왕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철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것과 같은 죄에 매여 그것을 떨쳐버리지는 못하였다. 이스라엘과 유다 동맹군의 모압 토벌. 모압 왕 메사는 목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쳐 왔었다. 그러다가 아합 왕이 죽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여람 왕은 즉각 사마리아를 떠나 이스라엘 군을 총동원하여 출정하는 한편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전갈을 보냈다. 모압 왕이 나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을 치러 갈 터인데 당신도 함께 가서 싸워 주시지 않겠습니까? 유다 왕이 대답하였다.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가 내 것 내 것 찾을 사이입니까? 내 군대 내 군대, 내 군마 내 군마 따질 사이입니까? 어느 길로 쳐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에돔 광야를 통과합시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였다. 돌아가는 길로 7일 동안 행군하였는데 그만 군인들과 데리고 가는 짐승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다. 이스라엘 왕이 걱정을 하였다. 큰일 났다. 야훼께서 우리 새 왕을 끌어내셔서 모압 군대의 밥이 되게 하셨구나.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물었다. 여기 야훼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야훼의 뜻을 알아보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 하나가
마침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에게서라면 야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요 하고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더불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무슨 볼일이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에게 아니요, 야훼께서 우리 새 왕을 불러내시어 모압 군대의 밥이 되게 하셨소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내가 모시는 만군의 야훼께서 살아계시오. 어찌 내가 당신을 거들떠 보기라도 하겠습니까마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보아서 청을 들어 드리겠습니다. 수금 뜯는 사람을 불러 주십시오. 그래서 수금 뜯는 사람이 와서 수금을 뜯는 동안 엘리사는 야훼의 힘에 사로잡혀 말씀을 전하였다.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골짜기 군데군데에 웅덩이를 파라. 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바람 불고 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너희와 너희 군인들과 짐승들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쯤은 야훼로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훼께서는 당신들의 손에 모압을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요새화된 성읍, 주요 도시를 모두 쳐서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수목을 모조리 쓰러뜨리고 샘 구멍을 남김없이 틀어막고 옥토를 모조리 돌밭으로 만드십시오. 다음 날 아침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자 에돔 쪽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그 일대가 물바다가 되었다. 한편 여러 나라의 왕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모압 전국에 퍼졌다. 그래서 징집 연령이 지난 사람은 모두 소집되어 국경에 배치되었다. 모압군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햇살이 물 위에 퍼져 있어 물이 피처럼 붉게 물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피바다로구나 하고 모압군은 소리쳤다. 왕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쳐 죽인 게 틀림없다. 모압 장병들아 나가서 털자.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진지에 이르자 이스라엘 군이 일어나서 반격하였다. 그들은 도망치는 모압군을 뒤쫓아가며 쳐 부수었다. 도시들은 짓부수고 군인들이 모두 달려들어 쫓아는 밤마다 돌을 던져 돌밭을 만들고 샘이라는 샘은 모두 틀어막고 훌륭한 나무를 모조리 찍어 넘겼다. 그리하여 마침내 키르하레셋만 남기고 모든 곳이 돌무더기가 되었는데 그곳마저 투석병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자 모압 왕은 이미 전세가 기운 것을 깨닫고는 군인 700명을 이끌고 칼을 빼들고 포위망을 뚫어 아람 왕에게로 탈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일도 실패하였다. 모압 왕은 세자인 마다들을 죽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 그러자 무서운 신의 진노가 이스라엘 군에 내려 이스라엘 군은 진을 거두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열왕기 하권 4장 과부의 기름, 엘리사의 기적. 예언자 수련생의 부인 하나가 엘리사에게 호소하였다. 선생님의 제자인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이는 야훼를 경외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이에게 빚을 주었던 사람이 제 두 아들을 종으로 끌어가겠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울 수 있겠소? 집안에 남아 있는 게 무엇이오?
말하시오.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돌아가서 당신의 모든 이웃으로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시오. 빈 그릇을 되도록 많이 빌려다가 두 아들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기름을 그 모든 그릇에 차례차례로 가득히 따라 부으시오. 여인은 엘리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안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두 아들이 가져다 주는 그릇에 가득가득 부었다. 그릇마다 기름을 다 채우고 나서 여인은 아들에게 말하였다.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아들이 그릇이 더 없습니다 하자 기름이 나오기를 멈추었다. 여인이 하느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 일을 보고하자 그는 가서 기름을 팔아 그 돈으로 빚을 갚아서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오. 남은 것을 가지고 모자가 함께 살 수 있을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수넴 여인과 그의 아들. 엘리사가 하루는 수넴을 지나가게 되었다. 거기에 살고 있던 한 부유한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고 싶다면서 머무르기를 간청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의 집에 들러 식사를 하곤 하였다.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틀림없이 우리 집에 늘 들르시는 이분은 거룩한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옥상에 작은 방을 하나 꾸미고 침대와 상, 의자와 등을 갖추어서 그분이 우리 집을 들르실 때마다 그 방에 모시도록 합시다. 어느 날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쉬게 되었다. 엘리사는 시종 게하지에게 그 집의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일렀다. 그가 여인을 불러오자 여인은 예언자 앞에 나섰다. 엘리사가 자기 시종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수고가 많으시오. 이 은혜를 갚고 싶소. 내가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아니면 군 사령관에게 부탁드려 줄 수도 있는데 무슨 아쉬운 일이 없으시오? 그러자 저는 이렇게 한결의 가운데 어울려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하고 여인이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시종에게 물었다. 그러면 이 부인에게 해줄 일이 없을까? 이 부인은 아들이 없는 데다가 남편은 나이가 많아 보기에 참 딱합니다 하고 게하지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라고 일렀다. 시종이 여인을 불러오자 여인은 문간에 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 같은 철이 돌아오면 부인께서는 아이를 낳아서 안게 될 것이오.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저에게 농담을 하십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하여 엘리사가 일러준 다음에 같은 철이 돌아오자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자라났다. 하루는 자기의 아버지가 농군과 함께 추수하고 있는 대로 나갔다가 갑자기 아 머리야 머리야 하고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아버지는 함께 있던 하인더러 그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일렀다. 하인은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 아이는 정오까지 어머니 무릎에 누워 있다가 죽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을 안고 하느님의 사람이 묵는 방에 올라가 그의 침대에 눕히고는 나와서 문을 닫았다. 그리고 나서 자기 남편을 불러 일렀다. 하인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십시오. 급히 하느님의 사람에게 갔다 와야겠습니다. 꼭 오늘 그분을 가서 뵈어야겠소.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하고 묻는 남편에게 여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며 나귀의 안장을 얻고 나서 하인에게 명하였다. 고삐를 잡아라.
내가 시킬 때까지는 멈추지 마라. 여인은 길을 떠나 가르멜 산 위에 있는 하느님의 사람에게 갔다. 하느님의 사람은 그 여인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시종 게하지에게 말하였다. 저기 수넴 여인이 오고 있다. 뛰어가서 맞아라. 그리고 부인은 별거 없으시냐고 물어보아라. 바깥 어른과 아이도 별거 없으시냐고 물어보아라. 게하지가 달려가 그렇게 묻자 여인은 모두 별거 없다고 대답하였다. 여인은 산 위에 이르러 하느님의 사람의 다리를 부둥켜 안았다. 게하지가 그 여인을 밀어내려고 다가가니 하느님의 사람이 말하였다. 그냥 두어라. 부인에게 무언가 마음 아픈 일이 생겼다. 야훼께서 그 일을 나에게 감추시고 알려주시지 않으셨구나. 그때 여인이 말하였다. 선생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공연히 가슴만 부풀렸다가 낙담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지에게 말하였다. 허리를 졸라매고 내 지팡이를 가지고 달려가거라. 도중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인사하더라도 대꾸하지 말며 가서 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가 언성을 높여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저는 결코 선생님을 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일어나서 그 부인을 따라 나섰다. 게하지가 앞서 가서 그 아이의 얼굴 위에 지팡이를 놓아보았으나 소리를 내기는커녕 듣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엘리사를 만나러 돌아와서 그 아기가 깨어나지 않더라고 말하였다. 엘리사는 집안에 들어가 죽은 아이가 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엘리사는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둘 뿐이었다. 그는 야훼께 기도드리고 나서 침대에 올라가 아이 위에 엎드렸다. 그리고는 자기의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의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에 포개었다. 이렇게 아이 위에 엎드리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였다. 엘리사는 일어나서 방 안을 이리로 한번 저리로 한번 걷고 나서 다시 침대에 올라가 아이 위에 엎드렸다. 그러기를 일곱 번 거듭하자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서 눈을 떴다. 엘리사는 게하지를 불러 이 집 수넴 여인을 들어오라고 하여라 하고 일렀다. 여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오자 예언자는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하였다. 여인은 예언자의 발 앞에 나와 방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독이 든 국. 엘리사는 길갈로 되돌아갔다. 그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그때 마침 거기에는 흉년이 들어 있었다. 엘리사가 시종에게 말하였다. 큰 솥을 걸고 형제들이 먹을 국을 끓여라. 들의 푸성기를 뜯으러 나갔던 사람들 중 하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옷자락에 가득 뜯어가지고 돌아와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썰어 국솥에 넣었다. 그 국을 먹으라고 떠주자 국맛을 본 사람들이 급히 소리쳤다. 하느님의 사람이여, 솥 안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여 솥 속에 넣고는 국을 떠 먹으라고 하였다. 먹어보니 솥에 독이 없었다. 100명을 먹인 기적.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왔다. 그는 만물로 만든 보리떡 20개와 핵곡식 이삭을 하느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는 그것을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제자가 어떻게
이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가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야훼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 과연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열왕기 하건 5장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으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야훼께서 나아만을 들어 쓰시어 시리아의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시리아 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갔다가 한 번은 거기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나아만 장군은 그 소녀를 아내의 하녀로 삼았다. 그 어린 하녀가 자기의 주인에게 일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시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쯤은 쉽게 고쳐주실 텐데요.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입궐하여 왕에게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더라고 아뢰었다. 이 말을 들은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줄 터이니 장군은 가보시오. 이리하여 나아만은 은10달란트, 금6천세겔, 옷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친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본인은 이제 이 편지를 들려 본인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이 서신을 읽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란 말인가? 그가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이것은 그가 나에게 싸움을 걸려고 트집을 잡으려는 것이 분명하다. 그대들은 이 점을 분명히 살피시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마차를 몰고 엘리사의 집에 이르러 대문 앞에 멈추었다. 엘리사는 사람을 내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강에 가서 그 강물에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리하면 새살이 나서 깨끗하게 될 것이오.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 발길을 돌리면서 말하였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가 나에게 나와서 자기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부분을 손으로 만져 이 나병을 고쳐주려니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다마스쿠스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물보다도 더 좋은 아바나 강과 발바르 강이 있다. 여기에서 된다면 거기에 가서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크게 놓아여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를 막아 서며 말하였다. 만일 이 예언자가 더 어려운 일을 장군께 시켰더라면 장군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장군께 몸이나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르단 강으로 내려가서 7번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었다. 그러자 새살이 돋아 그의 몸은 마치 어린아이 몸처럼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밖에는 온 세상에 신이 없습니다.
소인이 감사하여 드리는 이 선물을 부디 받아 주십시오. 엘리사가 내가 모시는 야훼께서 살아계십니다. 결코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지만 나아만은 받아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도 거절하자 나아만이 이렇게 말하였다. 진정 받지 못하시겠다면 이 한 가지 청만은 들어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는 야훼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나귀 두 마리에 실을 만큼 흙을 주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야훼께 용서를 빌 일이 있습니다. 저는 왕께서 림몬 신전에 예배하러 가실 때에 부축해 드려야 하고 왕께서 림몬 신전에서 예배할 때 같이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만은 야훼께서 용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걱정 말고 가시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길을 조금 갔는데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 게하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스승께서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바치는 것을 거절하고 그냥 돌려보내시니 뒤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받아오고 말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게하지는 나아만을 쫓아갔다. 나아만은 게하지가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마차에서 내려 그를 만나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게하지가 말하였다. 별일 없습니다. 지금 막 에브라임 산악지방에서 예언자 수련생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줄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보내달라고 스승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나아만은 드리다 뿐이겠는가 한 달란트를 더 드리겠다 하며 은 두 달란트를 억지로 두 자루에 넣고 옷 두 벌을 꺼내서 부하 두 사람에게 들려 게하지 앞에 세워 보냈다. 게하지가 집 있는 언덕에 돌아와서 짐을 받아 집 안에 넣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낸 후 돌아가서 스승 앞에 서자 엘리사가 물었다. 게하지야, 어디를 갔다 왔느냐? 소인은 아무 데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마차에서 내려 너를 만나기 위하여 돌아설 때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아느냐? 그래, 너는 돈을 받았다. 네가 그 돈으로 정원을 사서 올리브 나무, 포도나무를 심고 양과 소를 사고 하인과 하녀를 거느릴 수야 있겠지만 너와 네 자손은 나아만에게서 옮은 나병을 영원히 앓으리라. 게하지는 나병으로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어 엘리사를 떠났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열왕기 하권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